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수능 국어의 본질을 알아야 1등급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또는 N수를 통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심플하지만 중요한 영상입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 내가 수능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고 그동안 했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 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코 수능 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의 본질은 내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국어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신처럼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낯선 작품, 낯선 지문을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운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EBS 교재를 가지고 문학이 그대로 나올 것처럼 암기하고 인강을 듣더라도 풀어주는 작품의 내용을 달달달 암기하고 자료를 보고 있죠. 그런데 수능의 본질은 뭐다?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을 스스로 해석하고 분석해낼 수 있니? 묻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수능 국어의 본질은 단 하나다.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인강의 내용을 받아 적거나 학교 선생님들의 내용을 받아 적고 이것들을 꼼꼼히 암기하고 선생님들이 주신 자료집을 해설지를 읽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작품은 안 나오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게 나올 것처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국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아 다들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능 국어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 돼버린 겁니다. 수능 국어의 본질은 지식을 묻지 않는다, 낯선 작품, 낯선 지문을 혼자서 분석할 수 있니? 라는 걸 묻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받아 적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자료집 해설지를 읽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나와도 내가 혼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받아 적는 수동적인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암기를 하는 수동적인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체적으로 공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문학 같은 경우에는 50만 학생이 똑같이 한 작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의 내용이 동일해야 정답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제위원들이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복이라는 해석의 기준을 줍니다. 굉장히 문학에서는 중요하죠. 아직도 문학 공부를 하는데 보기에서 이 작품이 뭔지를 기준을 잡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감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보기를 잘 보고 보기의 관점에서 말하라고 했으니 보기의 내용이 이퀄 이 작품의 핵심이야. 그럼 내가 보기에 나오는 어떤 시어든 어떤 내용이든 이 보기의 범위 안에서만 난 해석을 할 거야. 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감으로 풀거나 지식으로 푸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문학 공부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과학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국어란 문과나 이과나 공통으로 보는 시험인데 이과생들에게도 유리한 지식으로 문제를 묻는다면 형평성이 사라진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수능의 취지는 절대 지식을 묻지 않고 비문학 지문을 스스로 읽어내고 읽어낸 걸 토대로 네가 문제를 풀수 있니? 라는 걸 묻는 시험이지 이 지식을 너가 알고 있니? 라는 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제시문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어떤 거든 나올 수 있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수능을 대처하는 주체적인 공부법인 거예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이나 첫 단락을 보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범위를 알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많이 올릴 것이고 그동안 올라갔던 영상들을 보시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문법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요즘은 보기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보기라는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례들의 구조를 파악해내고 유사한 사례를 선택지에서 찾아내고 또는 설명되어 있으면 설명된 부분을 가지고 선택지에서 골라내는 읽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국어가 80분 동안 45문제인데 1등급 학생들조차도 끝까지 못 읽습니다. 1등급이 89점이라면 한 지문을 통째로 날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능 국어의 본질은 논리적으로 읽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문학도 결국은 비문학입니다. 선택지 결국은 비문학, 독서 영역입니다. 당연히 독서 영역은 독서죠. 화법 작문 역시 지문들 대화로 된 강연문으로 된 독서 영역입니다. 그리고 문법에서 1, 2번 역시 보기라는 긴 지문이 나오죠. 매체 역시 지문이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국어는 내가 80분 안에 읽어갈 수 있는 읽기 능력을 키워야 풀어갈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다시 말한다면 혼자서 읽어내는 힘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힘을 믿는 시험이지 암기나 자료를 읽어서 뜻풀이를 받아 적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내용이 자세히 뜻풀이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한테는 정답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왜? 여러분이 그 작품의 내용 받아 적은 거 안에서만 사고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알면 알수록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왔을 때 기존 거를 버리고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고 암기하고 받아 적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들을 선택하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연습을 1년 동안 할 때 국어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국어 1등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논리에 탑승하십시오.